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 꿈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성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꿈 또 비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입관들이 있어요.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꿈에 관한 이야기, 비전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는 뭐 이게 주일학교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또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슬며시 남 이야기처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꿈을 이룬 사람, 소시적의 목표를 세우고 역경을 뚫고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인형의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위인전의 내용에 적합한 인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전의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맞지가 않아요. 성경 속의 비전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고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얻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비전 성취의 가장 중요한 예로 들 만한 사람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흔히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은 역경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과 그의 남다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든지 함께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의 꿈의 성격, 그의 비전의 성격을 보면 그는 거룩함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 소개할 때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8절 앞부분에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이 구절을 보고 어릴 때의 구체적 꿈을 정해라, 목표를 뭐 정확히 해라, 이렇게 다그치면 좀 큰 오해입니다. 좀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오해에 관한 것, 혹은 잘못된 이해로 해석하는 것, 혹은 절반만 맞는 그런 해석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도 흔히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할 수 있다,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절반의 해석 혹은 잘못 해석하면 오류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며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교석에서 바로 해석하자면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해석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 잘 된다 속에서 가난해도 어려워도는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본문의 원래 해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민자 출신입니다. 아니, 이민도 그냥 이민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요즘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한국인 이민 2세가, 아니 1.5세가 미국에서 부통령을 한다.
그런 거 비슷하죠? 지금을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 청년 하나가 피난 갔던 뭐 독일에서 총리가 된다. 아, 그런 거 비슷하겠죠. 참 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선호하는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선호하느냐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니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얘기하길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성공했고 지혜롭고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 보면 그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나 할 때 이사야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처럼 되게 해주세요.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별로.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봤지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쳤죠. 그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잘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곰곰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몇 번이나 가족이 배반하고 자식이 반역하고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인생 곳곳마다 굴곡점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요, 일생에 딱 한 번, 그 기간 전후는 다 좋았어요. 계량적으로 살펴보면 욥처럼 되게 해달라고 해 맞는데 한 번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그런 이유는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상태, 그의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탐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의 삶의 결과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보면 오늘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은요, 그가 품었던 뜻은 나는 나라를 다스릴 거야, 높은 지위에 오를 거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음에 품었던 뜻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꿈, 목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높은 지위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구별되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구별은 되어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세상 버전으로는요, 나는 남다르게 살고 싶다, 그것이었어요. 그럼 포로들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대지국의 관료로 양성되는 과정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가능성 있던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경쟁을 이겨내면 이략 자기의 출신 성분을 넘어서는 대제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결심합니까?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짝 공부하고 해가지고 4당 5락 뭐 3당 4락 그래가지고 잠을 이기고 공부해서 출세하겠다? 아니었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나 힘든 곳이구나. 기름진 고기와 값진 포도주 유혹이 무척 심한 곳이구나.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요 레위기의 율법과는 너무나 어긋난 식문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통과해야 되겠다. 그게 처음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지 아니하리라. 즉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합니다. 위대한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결단 아닙니까? 다니엘은 자리를 탐하거나 출세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지켜가겠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세운 뜻이었습니다. 한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다니엘의 품은 뜻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지론이 아니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소박한 비전입니다. 그것이 고지든지 골짜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했다면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총리가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위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이 나의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잘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묘한 상황을 만나요. 다니엘 1장 9절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대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기칠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트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뜻을 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환관장이 10절에 대답할 때 뭡니까? 대답은 노예요. 나는 왕이 더 무섭다. 그 얘기하잖아요. 왕이 최고의 음식을 주어서 좋은 혈색을 유지하려고 하도록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답은 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 된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얻게 한 건 뭐냐면요. 평소에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은 관계가 아니었다면요. 그 질문에 답할 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기나 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유를 알려줬어요. 큰 문제가 닥친 거죠. 그런데 보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 못하는 학생은 안 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차이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 속에 해답이 보여요. 길이 여기 있구나 이게 보여요. 공부에 약간 뒤지는 학생은 무엇입니까? 그게 안 보여요. 너무 늦게 보여요. 환관적인 대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답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왕이 그걸 준 이유는 너의 혈색이 좋아 보이도록 최고의 것을 먹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거 아니냐. 내 너희가 비리비리하면 내가 지탄을 받는다. 아, 그 얘기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거절하면 안 돼. 왕의 뜻이야. 끝. 그러면 대화의 여지도 없어요. 근데 서로 간에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돼라는 이유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그 이유 속에서 해답을 찾아낼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비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보시고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꿈과 비전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는 신실함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환관장의 처지도 딱 하잖아요. 나도 결심을 했잖아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런 좋은 음식 안 먹고도 우리는 좋은 혈색과 밝은 컨디션과 모든 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열흘 시험해 봤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다니엘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목적이 완성되었으니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자기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그의 환관장의 처지도 이해하면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닮아서 구별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비전은 그래서 신실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 지키며 소박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 처지에서 꿈을 꾼다면 무엇을 꿀까요?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원수 같은 바벨론에 보복을 하겠다.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를 주도하고 단식투쟁하고 그러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인정하셔서 결국은 총리로 만드신 거죠.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최고 관료로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고 왕이 바뀌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총리의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그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총리가 된 후에 다니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합니까? 자리가 높아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의 처지가 변했다고 해서 그의 신실함, 그의 습관, 그의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자들이 그의 신앙을 빌미삼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신실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부의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구하는 것을 보면 죽이리라. 그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지키던 그의 습관을 신실하게 계속 한 줄로 믿습니다. 궁중의 업무를 볼 때는 민첩한 마음으로 흠없이라는 전문성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늘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 왕에게도 신실하였고 그의 진정한 왕 하나님 앞에도 더없이 신실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전문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는 신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대한 꿈을 꾸고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그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길 힘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비전은요 어마어마한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죠. 일생 언제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믿음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신실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소심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언제든지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대담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제국의 운명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파서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변화 시기에도 눈 좌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제국이 바뀌어서도 그 나라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진짜 왕 하나님 앞에 늘 하루 세 번 기도했던 신실함,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큰일은 어떤 겁니까? 규모도 크고 지위도 높아지고 큰 돈이 오가는 그런 일을 큰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보면 뭐 대형 집회를 열고 크게 건축도 하고 큰 예산이 오가는 것, 이것이 큰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늘 신실하게 자리하고 있는 일. 하나님 앞 기도하며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상의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일상,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것에 신실하신 일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택 원리는 그렇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비전의 특징은요, 자신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 그 꿈을 이룬 비결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질문을 다니엘에게 얘기했으면 다니엘은 뭐 고개를 갸웃하면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었거든요. 신실한 거룩함이었거든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경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의 진짜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옛 선자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여러분, 다니엘서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기록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다니엘서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성공했다, 잘했다,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을 후세에 남겨주었던 거죠. 그 내용 속에는요, 제국이 바뀌고 왕들의 흥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임박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70년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그의 결단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자신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서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기를 기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힘썼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꿈이나 비전에 대한 생각을 역전시켜야 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죠.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주시고 여기까지 전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는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겠느냐.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일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너는 얼마나 구별되게 살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꿈을 펼쳐라. 꿈은 이루어진다. 말할 대로 될 거다. 배짱있게 살아라. 이게 세상의 금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외치는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꿈이자 소원이자 목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 성취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에 나의 꿈도 저절로 그 과정 중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꿈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해질 거야. 나는 구별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작은 데에 충성할 거야. 참 중요한 꿈들이에요. 우리 허황된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좋습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고요. 과정을 하나님 모시거든요.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거야. 선하게 살 거야. 악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원칙이 세워지면은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따라 사니까 결단을 했으니까. 요약합니다. 다니엘의 비전은요 세상의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지요. 자리나 지위보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꿈꿨습니다. 큰일을 하고 유명해지기보다 신실하게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나의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야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고 결국은 이루어내었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신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동참하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